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선거구별 자료를 내보낸 것이 최재형 후보가 출마했던 종로구입니다. 종로구를 했는데 이제 4월 11일 오전 2시에 나간 그 자료의 문제점은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개표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편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전부를 다 통틀어 가지고 최재형 후보의 낙선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는 4,922표 차이로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승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얼마를 집어넣는가 하니까 11,41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를 9.5% 부풀려 가지고 11,410표를 투입해 가지고 최재형 후보가 4,992표로 승리를 했는데 5,961표로 패배한 것으로 선관위가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4월 10일 총선 최재형 종로구 4,922표로 승리했습니다. 실제로는 최재형 39,385표, 곽상은 34,464표, 4,922표로 최재형 후보가 이겼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어떻게 발표했느냐. 곽상은 44,713표, 최재형 38,752표, 곽상은이 5,961표로 승리한 걸 발표한 겁니다. 얼마를 투입했냐. 11,410표를 투입한 겁니다. 어떻게?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 9.05%로 부풀려 가지고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예. 11,410표를 투입한 겁니다. 11,410표를 관내 사전투표에 8,805표를 투입하고 우편투표에 2,605표를 투입한 겁니다. 투입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한 장을.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한 45,640표 가운데 4분의 1은 가짜고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진짜 표가 34,230표. 종로구의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34,230표. 투입된 가짜표가 11,410표. 그걸 합치게 되면 선관위의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45,640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최재형 후보가 4,992표로 이겼는데 5,962표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차이값 그래프가 엉망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선관위의 조작된 사전투표자 수를 가지고 구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이게 조작 상태입니다. 여기서 찾아낸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한 것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의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고 예, 수치가 오차범위 0에서 3%를 아주 작습니다. 이거는 자연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예, 조작 안 했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겁니다. 이걸 조작해서 선관위가 예, 표를 더해 줘 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는가 예, 보시게 되면은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가장 정직한 득표율 자료는 당일 투표 득표율 자료입니다. 이거는 조작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형 후보가 잘 싸웠습니다. 50대 43으로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럼 사전투표의 선관위가 뭐 어떻게 조작했느냐. 예. 37대 58로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11,410표를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가지고. 예, 곽상은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58%, 당일 48%,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플러스 15%입니다. 어마어마한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예.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완전히 위반된 예,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최재형 후보 사전 37%, 당일 5%,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13%,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럼 진짜 사전투표 득표는 얼마냐. 제야 전문가가 추정치는 예, 곽상은 후보 실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4%, 국힘당 최재형 후보 48%인 겁니다. 거의 당일하고 비슷하죠. 예. 진짜는 사전과 당일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최재형 후보가 4,992표를 이긴 겁니다. 예. 당일 투표를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최재형 후보는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44%인데 선관위가 11,410표를 투입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58%로 만들어준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3%, 사전투표 득표율 58%, 사전 빼기 당일의 이름 차이값이 플러스 15%입니다.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0에서 3% 정도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전산을 조작하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4박 5일 사이에 비슷한 숫자만큼의 위조투표를 투입하고 이런 대한민국 선거는 디지털 50% 아날로그 50%를 선거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지털 종이 조작 그다음에 숫자 조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가장 요체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실제 사전투표율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27.78%였습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종로구에.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36.83%로 부풀린 겁니다. 9.05%. 그래서 11,410표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뭐 최재형 후보가 아무리 법대 출신이지만 이런 방송을 보면은 알겠죠. 본인이 조작해서 어떻게 낙선됐는지. 그러나 뭐 법관들이니까 다 입을 안 다물겠습니까? 뭐 저는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건 그 사람이 선택할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통제력 안에 있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조작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27.78%였는데 그거를 선관위가 36.83%로 뻥튀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조작한 거죠. 36.83%로. 27.78%의 사전투표율을 36.84%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름 조작을 한 거죠. 최재형 후보는 아주 선거를 당일 투표를 잘했습니다. 당일 투표를 50대 43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무찔렀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7%만큼 앞섰던 겁니다.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예. 얼마로 조작한 겁니까? 58대 30 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11% 앞서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최재형 후보가 자기 힘으로 당일 투표에서 7% 앞섰는데 선관위가 조작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 앞서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조작을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수십 년을 가게 되겠죠. 그럼 뭐 헌법 바꿀 것이고 외교정책 바꿀 것이고 중국하고 이런 데 짝짝꿍 할 것이고 뭐 뻔히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선거는 전산 조작을 통해서 숫자를 부풀리고 종이를 위조해가 투입하는 겁니다. 종이를 위조해서 투입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이러면 국힘이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윤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무책임한 인간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입이 100개로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허우대만 멀쩡해서 폼만 잡고 다니고 내 눈에는 뭡니까? 싸가지가 진짜 없는 인간인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하나 이런 관철을 못 시킨 겁니다. 건문만 들어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경중이 있고.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당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